15번도 역시 관계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래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The city councilors blank terms. 얘가 지금 명사 형태 나와 있으니 이 뒤에는 이거 선인사를 봤을 때 그리고 terms were ending soon. 그리고 또 were 나와 있죠? 그럼 얘도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곧이 기간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는 이러한 시티의 카운슬러가 신중했다. Not to support any controversial policies.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논쟁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기에 괜찮은 거 보니까 Terms were ending soon. 기간이 끝난다. 곧 문장이 완전하죠.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 일단 관계부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관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정답에 비슷한 거. Whose 아빠 보이지 않고요. 위치는 안 되고요. 관계 부사로서 when. 이거는 뜻이 잘못됐어요. 그거 아닌 거고, 이거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죠. 왜? 관계 부사나 아니면 여기 있는 텀을 꾸며주는 관계 형용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초이스에서는 관계 대명,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남은 거 후즈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가 후즈 텀스. 아, 이게 사람이니까 받아주고 이게 관계 형용사로 사용됐구나. 이걸 답을 A로 할수 있겠습니다.